PBL 보고서 발표를 중요한 부분으로 해주세요.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안녕하세요. 저는 PBL 보고서 발표하게 된 이현주입니다. 네. 아, 안 들리지. 아니면 거기서 꼭꼭 그렇게 들고 다닐 아, 필요 없어. 네네. 아, 제 PBL 보고서의 목적은 나중에 제가 이제 이 개념들이 흐릿해져서 까먹었을 때 다시 보고 이해가 될수 있을 만한 수준에서 찾아서 보고서에서 먼저 개념을 잡고 그다음에 인터넷 서치로 아, 내가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수준을 압축해서 담는 걸 목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AI 수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남들이 이제 멋지게 더 분석해놓고 해놓은 코드들이 카그리나 뭐 인터넷상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읽을 때이 모델이 어떻게 구현되나 아니면 이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이해하자라는 목적을 갖고 이 수업을 들었고요. 그 모델을 가져와서 제가 맞게 변형, 조금 정도 변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수준에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어떤 걸제 배경을 통해서 생각을 한다면 기존에 오래되고 검증된 모델들이 있는데 왜 이런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했는데 이제 기존에 머리 아프게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은 다음 오후 시간에서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데이터지? 이런 걸 계속 추론해서 생각을 했고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를 그냥 때려넣고 아 이게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을 최적화시켜서 학습을 시키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요. 기존의 모델들은 이제 사람이 하나하나 계산하고 샘플링을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샘플링 기법이 발달했는데 지금처럼 컴퓨터가 다 해주고 데이터가 많은 시대에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다 때려 넣어서 모델을 학습시키면 된다. 아,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게 새로운 시대구나라는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론은 그러면 이 수업에서 핵심적으로 배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여섯 개의 큰 개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SVD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SVD는 행렬을 U랑 시그마, V 트랜스포즈 행렬로 분해하는 방식이고 U와 V는 지표하고 시그마는 대각행렬이고 이거는 행렬 그 제가 보고 싶은 행렬의 분산이나 아니면 공분산 행렬을 나타내고 이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주성분을 채택하고 버리면서 조금 리듀스된 행렬을 만들어서 차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차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계산 비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용평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용평가나 아니면 환율 예측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변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떤 걸 어떤 걸 취득하고 어떤 걸 버려야 될지 사람의 생각으로만은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델에 넣어서 학습시키고 어떤 주성분 나중에 가서는 PCA를 통해서 어떤 주성분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SVD. 그다음에 그 SVD가 PCA에서 활용될 수 있고 이 개념은 차원 축소에 의해서 되게 중요하게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장승모 님께서 수기로 계산하신 부분이랑 파이썬 코드 계산한 부분이랑 숫자가 막 다르게 나오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수기로 계산한 거랑 파이썬 코드랑 다르면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믿어? 라는 부분이 제일 궁금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작성을 조금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10분의 발표니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표준화 하부 말고의 차이지 방향성 자체에 의해서는 차이가 없고 수기로 계산을 하던 아니면 파이썬 코드로 계산을 하던 단순히 숫자가 다른 것만으로 이게 다른 성질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도출을 했고, 그다음에 파이썬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것도 수기로 계산한 만큼 값이 유효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해서, 아, 그럼 이대로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걸 입구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행렬을 SVD를 해서 full SVD나 아니면 reduced SVD나 행렬을 축소해서 사용을 했을 때이 계산 값이 오차 값이 근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라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이 수업의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보고 코드로 한번 실습해 볼수 있게 코드를 제 보고서에 넣어놨고 다른 학부모님들이 작성해 주신 거 그대로 넣었습니다. 네, 결론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쓸수 있는데 이거 같은데 다른 분들이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일 많이 쓰는 분야는 역시 노이즈 제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판별해내고 근데 이 노이즈가 SVD를 적용했을 때는 공구장 열에 조금 작은 값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걸 다 제거하면 노이즈 제거한 깨끗한 이미지의 화질이 된다라는 거를 구현을 해주셔서 이제 보고서에 조금 넣었고 그다음에 저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적의 해를 뽑아내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행렬을 축소해서 계산하면 조금 더 시간적으로 도움이 된다. 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한정적인 메모리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도 돈적으로, 재무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걸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 왜 초기 행렬이랑 이게 다른가에 대한 증명들을 넣어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인 것 같은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저희가 최소값, 그러니까 그 극값을 찾아서 이걸 미니마이즈 하거나 맥시마이즈 하는 값을 찾는 거고 보통은 이제 오차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방법들이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아, 그래서 경사목고 개념은 알았어. 근데 뭐가 중요한데? 내가 이제 실제로 코드를 학습시킬 때는 내가 그래서 뭘 주의해야 되는데?가 제일 초점일 것 같아. 여기서는, 아, 그럼 시작값 설정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해도 학습률에 따라서 그 수행되는 속도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습률을 처음에는 조금 이제 널널하게 설정을 하고, 나는 조금씩 줄여가면서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구나. 이게 조금 컴퓨팅 자원의 중요하구나를 담아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많이 정의를 해주셨고, 또 이제 실제 학습 코드를 통해서 많이 정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코드들을 통해서 아, 최적값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아, 미분을 통해서 도함수를 미분하는 걸 도함수를 통해서 미분해서 그 값을 찾아가는구나 라는 고등학교 때 배운 개념을 적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이제 여러 분들이 제일 많이 토론했던 게 PCA 과정인 것 같은데 저도 PCA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엄청 큰 변수와 행렬들을 축소해가지고 이걸 새로운 축으로 표현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축으로 표현하고 나중에 상관계수나 동분산 개념을 통해서 어떤 변수들은 이 주성분에 쓰이지 않으니까 그 변수들은 제거해도 되겠다. 이거 제거해도 그 변수는 여기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는 과정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여기 쪽도 괜찮은데 저는 이 PCA가 교수님이 나중에 설명해주신 여기 마지막에 이쪽이 제일 좋아서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토론 세분 학우분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소득 5분위별 담보부채 용도 비율별로 PCA 해가지고 생성을 했고요. 네, 여기 실습하는 방법들은 다 하셨으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PCA에서 공분사행렬이 뭐가 중요한데 공분사행렬 왜 배웠는데? 라고 하면 공분산 행렬은 변수랑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PCA는 이 공분산 행렬 개념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공분산 행렬에서 제일 큰 값을 취득하는 식으로 주성분을 판별을 해내고, 이제 작은 거는 버리는 형식으로 차원을 축소한다는 개념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배웠던 아이겐밸류, 보유값을 통해서 이 중요한 축을 찾을 수 있고, 아, 이 제일 큰 축이 많은 정보, 그러니까 분산을 제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축이구나가 핵심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거는 선형 회귀 쪽이랑 주성분 분석 비교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사실 선형 회귀 쪽이 더 익숙했거든요. 통계학과였어가지고. 근데 사실 선형 회귀는 아 그래서 종속 변수들이 있고 독립 변수들이 있고 이분당. 네 독립 변수들이 있고 종속 변수를 예측을 하는 형태인데. PCA는 아 이게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축을
데이터를 설명하는 방법을 찾는 이제 목적이 다르다라는 개념을 깨달았던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은 다른 분들이 설명을 열심히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2분이 남아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데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사실 제가 환율을 다루는 부서에 있다 보니까 환율 예측이 제일 제 골이고요. 그다음에 환율 예측을 통해서 부서에도 도움이 되고 아니 고객을 상담할 때도 도움이 되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자산 증식을 이루는데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계적인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환율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를 예측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하고 아 내가 지금 배운 AN의 신형말 모델로 학습을 했을 때 어떤 게더 정확하고 내가 뭘 취득해야겠다라고 비교하는 걸제 프로젝트의 골로 잡아봤고 이제 네 거기서 사용할 거는 다양한 경제 지표가 있을 것 같은데 기준금리나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 율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경제 지표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아 이거는 환율 예측 도움이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모델을 학습해서 모델을 만드는 건 사실 제 가장 큰 목적이 아니고요. 모델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 경제 지표만 딱 봤을 때 아, 환율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예측하는 게제 최종 골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 이런 게 중요하게 지금 저 준비하잖아요. 중국보다. 중국은 저 계획 그 공산당이 그걸 컨트롤하니까 시장적인 게 다르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빠지는 것 같고 또 미국이 우리나라에 왜 중요했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저기 해방됐을 때요.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가 물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나라가 어디였을 것 같아요? 우리 북한은 막혀 있으니 갈수 없죠. 러시아 가깝지만은 공산국이니까 외교가 없죠. 중국 공산국이니까 건질 수 없죠. 저기 뭐냐. 일본은 국교가 없으니까 일본하고도 무역도 못하고 사람들 오고 가지도 못하죠. 비자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러고 유럽은 굉장히 멀고, 또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우리하고 무역, 언어도 그렇고 무역도 안 되고. 근데 미국은 그 군용기가 오고 군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건을 어떻게 보내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지컬이 미국이 제일 가까운 나라였다. 굉장히 먼 나라인데 그 1950년대에는 아니, 잠깐 기다려요. 50년대는 이게 세계에서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피지컬이 제일 가까운 나라였다. 그러니까 무역이 당연히 거기하고 언어도 영어는 배우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오래 지냈다가 일본하고 국교가 정상화 되면서 일본이 이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피지컬이 가까운 나라가 돼서 지금은 잠깐 1박 2일 여행도 갔다 온 그런 나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데서 또 이게 그냥 그 무역의 거래 양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우리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라 중에서 이게 그 거래량이 많은 그런 나라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팩터들이 아마 그렇게 될 정해진 거예요. 파이널 코멘트만 대고만 봅시다. 예,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걸 설정한 사유는 JPY, N화는 아시아 통화의 대표적인 통화로 꼽히고요. 달러는 무조건 기축통화고 그래서 이걸 설정을 한 거라고 코멘트를 못 대고 싶고 그리고 사실 아시아 통화들은 방향성이 같이 움직여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차이니스 CNH나 CNY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통화라서 환율을 고정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석이 불가능하고, 그다음 원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세계 시장에서 많지 않다 보니까 아시아 통화의 대표적인 과 JPY, 그다음에 기축 통화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서방 통화의 대표적인 USD를 설정해서 이제 환율 분석을 한 거고, 사실 엔화랑 저희 거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한게 파이널 코멘트입니다. 그래요. 자, 그럼 저기 질문 퀘스천 오브 코멘트. 자, 누가 할까요? 누구? 오늘 한마디도 안한 사람? 한마디도 안한 사람? 누구? 조현탁 씨? 네, 퀘스천 오브 코멘트. 준비하고요. 자. 이거 환율을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혹시 저희가
판결이란 거는 실제 보고 금 같은 것도 혹시 가능한지. 아,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기존 다른 지표들 똑같이 보면은 안될것 같고, 아마 뭐 금리나 원래 그게 금리 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면 안전 자산으로 각광받는 게 있어서 막 그런 그러니까 환율 분석에 대한 그러니까 백데이터로는 안 되고 금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경제 지표나 아니면 뭐 경제 물가나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면 분석이 가능할 것 같지만, 네, 금은 요즘에 제 개인적인 코멘트는 안전자산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전자산 중에서도 요즘에 뭐가 비트코인도 많이 나왔고 달러도 많이 나왔고 금도 많이 나왔고 이래서 금이 요새 추세에 안전자산이 맞나부터 생각을 해보고 유의미한 걸 조금 판단해 봐야 될것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그 손해본 사람이나 이익본 사람이 누구더라 보세요. 그래서 병원은 어땠대? 변동성이 커서 반환매 좀 약간 여기 아파트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저기 뭐냐 이사 온 사람 좀 아는 아니 그게 영향이 큰 거. 여러분들은 현명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잘 찾아서 활로를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김지현 씨? 네. 김지현 씨가 PBL 보고서 한 10분 동안 발표하고 이어서 이득규 씨가 거기서 저기 줌으로 바로 그 시뮬레이션 코드 돌리는 거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발표 1팀 그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발표를 맡게 된 김지효이고요. 일단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배웠던 어떤 수학적 개념을 인공지능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 이해도를 좀더 향상시키고자 진행을 하게 됐고 그 배경에는 사실 Q&A 보드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올리면서 아까도 이제 연주 학우님께서 여러 자료들을 이제 공유를 해주셨지만 코드 레벨로 구현을 해주신 학우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코드를 보면은 좀더 수학적으로 이해가지 않았던 개념들이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 그런 현상들을 저 스스로도 겪고 이제 팀원분들로부터도 그런 코멘트를 얻어서 그런 부분을 좀 이 프로젝트에 반영을 시켜보자 해서 승전파 그리고 비용함수, 백프로파밍이랑 약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파이썬 레벨로 구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배운 기초수학의 이해를 좀더 높여보자 약간 이런 배경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 자체는 일단 우리가 행내에 있는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 이슈가 있으니까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알고리즘과 딥러닝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가능한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금씩 바꿔서 해보자 라는 부분을 가지고 교수님의 자료와 그리고 이제 코세르라는 딥러닝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걸 같이 참고해서 자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좀 작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 자체는 일단 플라나 데이터라는 꽃잎 데이터를 2차원 평면으로 생성을 하는 과정이고요. 아까 잠깐 그 김성민 학우께서 공유해 주셨는데 SK 런 같은 사이클 런 그런 패키지를 활용할 거고요. 시각화 도구로는 매플랫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먼저 이제 구현 첫 번째 단계는 방금 말씀드린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서 우리가 쓸수 있게끔 하고 재현승을 위해서 시드 값을 설정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2차원 평면에 매플랫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이 생성한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하는 과정인데요. 더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지금 보시고 있는 두 개의 레이블로 구분된 꽃잎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잠깐 그 매틱스포 AI 그 레처 그 교수님이 공유해주신 그 자료에 선형회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로지스틱 회계랑 그리고 우리가 구현한 인공지능 신경망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일단 로지스틱 회계는 우리의 목표를 구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이클런에서 제공을 해주는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400 by 200 by 400의 이제 액트한 행렬과 while 네이버를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서 이걸 피팅 시켰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시각화를 한 거고요. 보시다시피 로스트 휴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꽃잎 데이터는 2차원 평면에서 비선형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매출률이 한47%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 동전 던지기야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이 알고리즘을 쓰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조금 이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감이 많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여기 이거는 조금 사용하기 어렵겠구나 정도까지만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 제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그림 좀 다시 볼게요. 예. 그래서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이제 금방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거예요. 데이터를 가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할때 제일 자주 보는 용어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거예요. 그때 쓰이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류하려면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뭐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표로 나타나면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분하려면 이 선을 이렇게 둬도 안 되고 저렇게 둬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디어가 뭐예요? 수학적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그걸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할 수 있겠어요?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 분류. 전에는 노름으로 또는 뭐 저기 각도로 이렇게 분류했었죠. 근데 데이터가 섞여 있는데 그걸 분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굴곡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한다는 것은 리니어 한다는 거예요. 그럼 평면으로 잘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을 이용할 수 있어요. 곡선이 아니에요. 그때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 섞여 있으면 이 빨간색을 아래 놔두고 파란색을 한칸 위로 이렇게 차원을 높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게 두개 뜨죠? 차원을 늘리는 거죠. 차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랭크 리덕션 하는 게 아니라 랭크를 늘리는 거예요. 늘리면 평면 하나로 자를 수 있죠. 중간에. 차원으로 늘리면 클래시피케이션이 엄청 쉬워질 수 있죠. 그럼 새로운 축에서 분류가 가능하죠. 그게 기본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테크닉들은 이제 앞으로 저기 머신러닝에 들어가면 학습하게 될 텐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수학적 지식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뭐, 프로그래밍을 아무리 해봐야 그걸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디멘전을 바꿔줘야 돼요. 계속해. 이해돼요? 신재호 씨? 네, 방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이 이제 조금 더 폭이 많아지면 각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뉴럴 네트워크에 관한 핵심인 백프로파게이션이랑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요약해서 만든 장표인데요. 먼저 이제 순서 자체는 우리가 인풋 조금 그림으로 표현해 주면 좋은데 이게 포랩이라는 툴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식으로밖에 작성할 수 없었다는 점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먼저 첫 번째 X라는 인풋 값이 들어오면요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히든 레이어라는 부분에서 각 노드들을 우리가 파라미터 옵션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걸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거를 이제 조금 인공지능 관점으로 바꿔서 이제 A 자체 A라는 개수를 그냥 Weight라고 표현을 해서 2분 나왔어요. 네, 1번에 나와 있는 이제 W라고 표현을 하고요. 평형 자체를 B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수업 시간에 또 거쳐봤던 이제 활성화 함수, 이제 탄젠트 함수를 가지고 아웃풋을 출력을 하고 이 아웃풋에 출력된 값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출력을 하면은 그 마지막에 우리가 또한번더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과정을 거쳐서 0에서 1 사이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0.5 이상이면 이건 임계치 스레숄드라고 부를 수 있는데 0.5 이상이면 뭐 1이다. 그 미만이면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이 코스트 펑션인데 이 1과 0으로 분류하는 코스트 펑션은 이런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예를 들어 진짜 레이블이 1이면 이 오른쪽 항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값을 가지고 루스 값이 산출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점점 더 알고리즘을 개선해
그 해당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 이제 그 알고리즘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정말 간단하게 레이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는 과정들이 정말 로우 레벨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자료를 제그 회의에 공유해주고, 네. 빨리 안내해주도록 합시다. 자세한 거는 또 읽어보도록 하고, 또 질문, 또 Q&A에다가 질문을 달도록 하세요. 그럼 답변해주고, 다음 시간에 그 마무리, 어떤 궁금한 거 다시 다 해결해줄게요. 결과적으로는 이 도함수 마, 각 과정을 파이널 거쳐서 코멘트. 네.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결과만 이제 비교를 드리면, 네. 이렇게 레이어 사이즈에서 그 노드가 4개일 때, 지금 이터레이션이 그 파라미터로 업데이트니까 우차 역전법을 진행한 그 횟수에 따라서 점점 더그 정확도, 코스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각화한 거고요. 지금은 이게 레이어 사이즈가 4인데, 이것조차도 파라미터로 바꿔서 1개, 2개, 뭐 3개, 4개, 5개, 뭐 70개, 뭐 이렇게 과정을 거쳐갈 수 있는데, 점점 더 정확도는 높아지는데, 그 높아지는 과정이 점점 축소되면 오히려 낮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태스크를 풀 때는 항상 어떤 모델 자체의 복잡도를 높이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균등하게 만들었지만 레이블이 0인 데이터가 훨씬 많을 수도 있고 레이블이 1인 데이터는 적을 수도 있는데 코스트 펑션 자체의 웨이트를 더 크게 줌으로써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많이 보게 한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트 펑션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직접 이걸 적용해봄으로써 인공지능 수학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PD의 도구세 파이널 B 파이널 좀 이거만 그래서 뭘 배웠어요? 일단 저는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일단 집단 지성이었고요. 제가 보지 못했던 뷰로 해당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에 큰 감명을 얻었고, 사실 SVD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PKA나 SVD 같은 경우를 키워드를 조금씩은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는데 그둘 알고리즘 간의 차이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코사인 유사도가 어떤 유도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지도 뭐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알게 됐고 그 과정을 진짜 결국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응용 과정에서 이제 응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리서치를 해보면서 여러 부분을 알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 바쁜 중에도 프로젝트 할 시간을 확보했겠네. 그래, 수고했어요. 다른 답변이요. 이어서 자킹으로 발표를 받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공개하겠다. 저 먼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이쪽인가? 네, 아, 실습이요. 질문. 아, 이스키군이 아니었구나. 말고 100분째. 자, 그러면. 좀 진행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준비할게. 어디 갔어? 줌이 어디 갔어? 저기 앞에. 아, 이게, 아, 이 줌에서 리코딩이 하고 있어. 아까? 네. 내가 포즈했었는데, 아, 자네가 눌렀구나.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실제로 아까 PCA에 대해서 또 오차 역전법에도 설명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데이터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한 10분 동안 듣고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Okay,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최민도 부장원입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코멘트로 프로젝트 프로포절 중에 그 AI MBA 스튜던트를 위해서 수학의 초보자인 나에게 맞춤형으로 꼭 필요한 10개의 코드들만 모아서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셔서 이거는 저희한테 딱 적합한 주제인 것 같다고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의 초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에 뭐 행렬 분해, SVD, PCA, 뭐 GTM, 그룹의 프로팔게이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뭐 수령 대수나 행렬 대수학 이런 것들을 안 배운 사람들한테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저희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를 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좀 처음 배우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부분을 위주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일단 저희가 총세 가지를 개발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레나 이미지, 많이들 아마 보셨을 텐데, 레나 이미지를 활용해서 SVD PC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GTM을 통해서 로컬 미니멀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행렬의 연산, 뭐 L1부분의 QR분의 교육과분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383 행렬 텍스트박스로 입력받아서 계산할 수 있도록 구현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개발한 Jupyter 랩으로 보여드릴 텐데, 일단 GTM으로 이렇게 각 N차 다음 함수에 대해서 coefficient를 입력받고, UninRate를 0.01부터 0.01까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 이제 이 함수가 너무, X가 너무 커지다 보면은 이게 이터레이션이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게 맥스 이터레이션을 변형시킬 수 있긴 했지만, 저희가 일단 보통은 100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X도 그냥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로 좀 범위를 제한했고, 그리고 GTM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설명 주신 개념 중에, 이 경사광법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아마 많이 익숙하실 것 같긴 한데, 이 단계를 그냥 그대로 코드로 구현해 보니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그 S3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일 텐데, 이것들을 이제 시각화로 구현했을 때 이제 파란색이 원래 함수고 빨간색이 도함수의 개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두 함수에 대해서 해는 각각 여기 솔루션으로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놨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초기 값을 마이너스 0.6을 입력받았을 때, 이제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되고, 이제 이 그레디언트를 러닝메이트를 뽑혀서 여기에 0.192를 더해주게 되면서 점점 접근해 가는 방식인데요. 이 GTM에서 한계점으로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건 일단 로컬 미니마, 맥시마를 찾기에는 적합하지만, 글로벌하게 찾는 것들은 조금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해가 두 개인데, 마이너스 1이랑 1에 대해서 각각 접근해 가는 걸 이제 이 이니셜 x를 변형해 가면서 하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이렇게 0.5를 넣었을 때 함수를 하나 바꿔보세요. 함수를 조금 바꿔보세요. 또 함수를 좀 직관적으로 익숙한 x제곱 마이너스 1로 하겠습니다. 특수값을 구하는 과정을 바로 보여주시죠. 그 값을 조정해 주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걸 주고 이걸 XML 파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Jupyter입니다. 그러니까 XML로 보셨죠? 일단 이 유닛이랑 토론스 저희가 말하는 입실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3차 함수에서 그걸 설명을 대기시간이 멋진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준내그저 템플릿 있잖아요. 거기다 파이썬 코드를 그냥 집어넣고 디폴트를 세이지로 하지 않고 그 저기 파이썬으로 잡아줘서 그냥 만들어서 한번 그렇게 만들어서 취하하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그게 제목은 이 우리 2024년 AI MBA에서 누구누구의 도움으로 누구누구가 하는 거죠. 마지막 고리가 이제 마무리합시다. 시간 다 됐으니 1분. 어쨌든 여기서 PC 그래 PC에 대한 문제가 있고. 보통 레다 이미지를 흑백으로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저희는 그냥 RGB 이미지 그대로 해서 512x512 각 엘리먼트에 RGB 값 3개가 들어가는 512 곱하기 512 곱하기 3, 3차원의 이미지로 진행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변경하게 되면 계산되면서 이미지가 다시 그려지게 되는 거죠. 밑에는 이제 보통 쓰이는 NSE기를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는지를 구현을 해서 보여드리는 우리의 목표인데요. 그게 펌프로트가 SVD의 그 저기 아주 할때 표준으로 쓰는 이미지예요. 컴포넌트가 늘어날 때마다 훨씬 달라지죠. 디테일이 많이 살아나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냥 행렬 연산 그러는 거예요. 저것들도 들어간 뭐 그거요. 간단한 주관인데.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이 툴들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거라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수고했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들 점심 먹을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오늘 발표 준비했는데 못한 사람들은 이제 저희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고 자기 수준을 그 수준을 높여서 그래서 다음 주에 리비전을 제출하고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사람은 발표 동영상을 따로 업로드하지 않아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또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저기 필요 보고서만 파이널라이즈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오늘 아직까지 발표 못하신 분은 이제 저기 보고서 한번 다시 오늘 그 경험을 참고해서 강조할 부분 강조하고 불필요한 부분 빼고 이렇게 해서 적응해서 동영상 업로드하고 오시면 되고 또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하지 않고 오신 분은 혹시 시간이 나오면 발표할 기회를 줍니다. 시간이 없으면 발표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